네, 반갑습니다. 쩔팀입니다. 자, 오늘 비둘기 쩔구 목욕할 건데요. 쩔구와 목욕한 물에 장구벌레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비둘기가 목욕하고 나면은 기름 성분이 겁나게 많이 뜨거든요. 거기에 장구벌레를 넣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하는 이유는 비둘기가 야생에서 목욕을 합니다. 목욕을 하는데 깨끗한 물에 하는 게 아니라 고인물에서도 목욕을 잘 하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기름 성분이 많이 뜰 거란 말이에요. 고인물에는 장구벌레가 삽니다. 그죠? 비둘기가 장구벌레를 퇴치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와,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절구 이리 와. 어, 왔어? 그렇지. 자, 쩔구씨 입장하셨고요. 야, 밖에 날씨는 겁나게 좋습니다. 야, 씨. 많이 해라. 자, 보이시죠? 그냥 몸 한번 담궜는데 이렇게 기름이 둥둥 뜹니다. 야생에서도 이렇다는 거죠. 자, 야생에서 비둘기가 쩔구처럼 깨끗한 물에 목욕은 하지 않을 텐데요. 고인물, 깨끗하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고인물에서도 이렇게 목욕을 자주 합니다. 거기에 장구벌레도 살고 있고요. 저는 목욕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둘기가 목욕할 때 장구벌레가 조금 돼질 거고요. 이렇게 기름이 많이 뜨죠? 기름이 많이 뜨면 어떻게 된다? 자, 장구벌레 호흡과 사이퍼는 기름 성분이 묻게 되면은 제 기능을 상실합니다. 그러면 장구벌레도 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쫄구가 목욕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여기 물에 장구벌레를 넣어보겠습니다. 가시나 안 가시나 확인해볼게요. 많이 해라. 너무 떠드니까 쫄구가 목욕을 안 하네. 안 따둘게. 해라. 손 체크, 손 체크, 손 체크, 손 체크, 손 체크. 자, 손 어떤가요, 쫄구씨? 이야, 적당하다 갑니다. 기름 뜬 거 보세요. 자, 요즘 제가 쫄구를 많이 못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아시다시피 그냥 보여드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보실 때 어떤 하나의 콘텐츠를 보셔야 되잖아요. 그냥 비둘기만 보면 재미없는데, 일단은 쫄구가 많이 안 나오는 이유는 진짜 비둘기로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해본 것 같아요. 먹지만 않았습니다. 아, 너 변환 안 했구나. 야, 이거 보세요. 기름이 떠가지고 깃털에 묻은 거 보이시죠? 야, 아, 넌 수온 체크를 왜 이렇게 많이 하냐? 어? 채쩔구, 왜 이렇게 수온 체크를 많이 해? 정말 뿌얘졌죠? 자, 여기서 장구벌레가 간다면은 진짜 비둘기도 장구벌레의 천적이에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비둘기는 목욕을 정말 즐겨합니다. 근데 야생에서는 이런 물을 받아 놓을 것이 없죠. 당연히 고인물입니다. 고인물. 고인물에는 뭐가 있다? 당연히 목욕 중 장구벌레가 있죠. 그럼 목욕하면서 장구벌레 돼지고 기름 떠가지고 장구벌레 돼지고 뭐 그런 거죠. 자, 쫄구쫄구연 목욕이 끝났고요. 지금 햇볕을 쬐고 있습니다. 네가 사람이냐? 비둘기지? 자, 여기에 장구벌레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야생에서 비둘기가 고인물에 목욕을 합니다. 목욕을 하면은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기름 성분이 뜰 텐데요. 자, 장구벌레입니다. 장구벌레는 호흡과 사이폰에 기름 성분이 묻게 되면은 제 기능을 상실합니다. 숨을 제대로 못 쉰다는 거죠. 자, 여기서 장구벌레가 가신다면은 비둘기는 모기 유충 장구벌레의 천적입니다. 바로 갑니다. 자, 애들이 바로 가시는 게 아니죠. 하루 정도 두고 보겠습니다. 진짜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제 생각에는 일단 가실 것 같아요. 가실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차이가 나는데요. 기름과 물이 섞인 그런 모양이죠. 그러면 여기 대부분은 다 기름 성분이라는 겁니다. 장구벌레 진짜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자, 지금 여기 보시는 뾰족한 게 우지선, 정확하게 우지선이라고 하고요. 보통 지선이라고 합니다. 기름샘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여기 조류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피지선인데요. 이 피지선에서는 지방산을 포함한 지성인 분비물을 내고 있습니다. 이거를 묻혀서 기 관리를 하죠. 네, 요거예요, 요거.